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언박싱인데요. 이거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뜯어볼까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주문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스위트 다육에서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댓글 쓰면서 이벤트 응모가 된 건데요. 거기에 이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거 이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있네요. 이거는 노바라는 아이고요. 일단 다 풀러가지고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이쁘네요. 이거는 크리스티 뷰티 같아요. 크리스티 뷰티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와 프릴도 엄청 많이 되어 있고 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이거 그래도 다 금액이 있는 건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다섯 개씩이나? 아이고, 쏙 빠졌다. 이거 사라보니 슈퍼클론이라는 거고 이것도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거고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아이들만 왔어요. 얘도 너무 이쁘다. 이사도라 이름도 너무 이쁘네요. 세상에 이거 젤리 같아 사탕 같아. 맑은 색깔로 진짜 이쁘다. 포장도 이렇게 간단하면서 너무 고급스럽게 딱 해갖고 보내주셨고 이거는 연지곤지인데 제 거는 연지곤지가 눈깔사탕만한데 이거는 왕사탕만합니다.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당첨된 줄도 몰랐는데 제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스위트 다육에 이벤트 당첨되셨던데요 하고 댓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붙어있네. 이거는 이사도라 이렇게 되어있고 이거는 사라보니 슈퍼클론 이렇게. 너 어디로 도망갔느냐? 뭐가 떨어져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네. 어디로 갔냐? 이름표가 이렇게 해서 있다 찾고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섯 개가 당첨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사도라고요. 너무너무 이쁘죠? 엉뚱한 데 비치고 있었나요? 이사도라는 아이인데 쌍도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쁘죠? 진짜 이뻐요. 이사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거는 노바라는 아이고요. 노바.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티 뷰티.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새로 뜨는 아이인데 핫하죠. 이거는 이제 연지곤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어디다 둘까요? 조그만 게.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까요? 춥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스위트 다육은 조금 이제 전화로 문자로 이렇게 주문하시면 택배로 판매하는 용어인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아주 따글따글하니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진짜 아이들 엄선해 가지고 보내주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아이들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덜 무거워졌다 이렇게 그러면은 또 키워서 묵혀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판매 안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상이라든지 뭐 군생이라든지 아주 예쁜 아이들만 골라서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육이 키우는 뭐 정보도 간혹가다 판매 방송 아닌 유튜브 방송으로 그런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굉장히 유익한 방송을 많이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주로 이제 많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되게 예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하시는데 젊은 여자 사장님이신데 되게 목소리도 좋으시고 방송을 하시면서 판매하세요. 한번 들어가서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구독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내주신 사장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이렇게 갖고 싶은 아이들 쏙쏙 골라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쩜 그렇게 예쁜 아이들만 보내주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예쁘게 잘 키워서 보답하는 수밖에 없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날마다 대박나시고 승승장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